네, 이번에는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인데요. 천연 기념물 제295호입니다. 자, 이 나무는 옥문사로 가는 국도에서 약 8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. 본래 10여 그루가 함께 자라고 있었으나 한 그루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. 나무가 있는 곳은 다소 경사가 진 곳이나 나무 아랫부분만 평평하게 만들었고 보호 울타리 밖에는 작은 나무들이 있었으나 처진 소나무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나무 옆으로는 개인묘와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. 요즘 여기는 밑에는 이제 뭐 밭으로 이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네요.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게 겨울이 여기 무슨 강인지 모르겠는데 예, 강이 흐르고 있고 그렇네요. 예. 지금 도로 바로 밑에 있어서 예, 좀 시끄럽다 이제 촬영하기도. 네네. 처진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드물게 발견이 되는데 경기도 고양시 노고산리에 250년 된 처진 소나무가 하나 더 있었으나 1936년에 고사했고 현재는 이곳 청도 동산리 처진 소나무와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,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, 그리고 포천 직두리 부부송 등이 있습니다. 좀 귀한 소나무다, 그죠? 예. 일종의 한 품종이, 소나무의 품종이라고 보면 되죠. 예. 처진소나무는 가지가 늘어진다고 해서 유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이 처진소나무와 관련된 전설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다만 옛날 어느 정승이 이곳을 지나갈 즈음에 갑자기 큰절을 하는 듯 가지를 아래로 늘어뜨리더니 다시 일어서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후부터 이 나무를 신령스럽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정도입니다. 처진 소나무는 이제 특징이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것이 특징인 소나무입니다. 그래서 소나무의 한 품종이고 따라서 이 나무 역시 가지들이 아래로 쭉쭉 늘어진 모습이죠. 늘어진 모습이 보이죠, 그죠? 근데 수간의 중간부 아래쪽의 가지들이 특히 뚜렷하게 처지는 특이한 모습을 띠는 아름다운 그런 소나무입니다. 한번 저 보세요. 오른쪽에 그 보는 게 쭉쭉 쳐져 있죠, 그죠? 그렇네요. 아이고, 여기는 무슨 가지가, 쟤는 무슨 뭐, 뱀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. 얘는.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많이 쳐져서 땅에 닿을 듯이 쳐져 있습니다. 자,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천연기념물 몇 호죠? 천연기념물 몇 호로 했죠? 295호. 295호요? 295. 이거 기념물 번호 이거 몇 호 외우는 것도 했는데 꼭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그것까지는 안 하는. 그냥 천연 기념물이다 하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특이한 처진 소나무였습니다.